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이유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27개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 이렇게 그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앞서서 이런 규제 법안을 맹기하는데 인공규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맹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의 혜택은 많다. 그건 인정한다. 이유가 이 혜택을 극대화하고 그렇지만 잠재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인공지능의 첫째가 온라인에서 온갖 허위 정보가 막 떠돌아다니고 두 번째 잘못하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 뭐 쉽게 말하면 공인에게서 교수, 변호사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도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잠재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는 우리는 파이오니어다. 인공지능의 글로벌 스탠다드 세터다. 그러면서 모든 인공지능 메이커, 그 다음에 챗GPT, 그 다음에 챗봇은 뭐냐면 채팅을 하는 로봇을 맹기는 제작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Transparency Requirement, 어떤 투명성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투명성의 요구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오퍼레이팅 하는지를 공개해야 되고 최소한도 규제된 국에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시스템에 가져올 수 없는 리스크를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업계가 엄청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뱅킹 시스템 업체들도 어떤 이유의 새로운 인공지능법의 규제하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오픈AI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뚜닥뚜닥 컴퓨터 천재들이 맹기라 그냥 온라인에 올리고 돈 벌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하면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시스템을 개발했더라도 이거를 EU 당국에 아까 말한 그 Transparency 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되니까 이게 여태까지 인공지능 메이커들이 누리던 자유방임, 그러니까 정부가 자유방임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어떤 영업에 대해서 그런 자유방임 시대의 황금기는 실질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 물결이 아직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중국은 이런 규제법안을 안 맹기로 했지만 일단 EU에서 이런 규제법안을 맹길고 EU 의회를 통과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인공지능 업계, 쉽게 말하면 실리콘밸리에 미치는 거죠. 근데 더 이제 인공지능 업계로서는 더 부담스러운 게 이거를 위반하면, 아까 말한 트랜스퍼런시 리카이멘트를 위반하면 최대 맥시멈 어떤 인공지능 메이커의 글로벌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매겼습니다. 우리 국내법에 와도 무슨 뭐를 위반하면 최대 뭐 200만원 벌금이 최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공지능 업계가 세계 전체 매출이 1000억불이라면 7%면 70억불 벌금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퍼런시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거 엄청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이 EU 인공지능 규제법에서 규제하는 건 딥 페이크 금지입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에 끌려가고 감옥 가서 죄수 보이고 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AP 통신에 하면 이게 막 인터넷에 막 돌아가지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감옥 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온라인에서의 도덕성이나 어떤 정보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거죠. 저 사진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어떤 이미지를 조작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EU가 앞으로는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거 보십시오. 저게 이제 그 이렇게 유튜브에서 앵커가 방송을 하는 건데
앵커가 방송하는 내용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뭐 대화를 했다고 앵커가 방송을 하는데 입놀림하고 말하고 똑같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아요. 저게 인공지능이 맹긴 앵커랍니다. 이 사진은 앞에 여자 앵커보다는 더 진짜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저 인공지능이 맹긴 가짜 앵커가 맹글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진짜인지 알고 허위사실이 인터넷에서 막 유포되면은 이게 막 사회적인 도덕성 뿐만 아니고 잘못하면 국가 안보 뭐 이런 식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그 얼굴 인식 기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얼굴 인식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차이나입니다. 최고입니다. 차이나가 탑입니다. 차이나 얼굴 인식 기술은 인간의 얼굴을 158군데서 쫙 인지해 가지고 예, 인지하는데 외신의 기자가 한번 중국 정보당국하고 접촉해갖고 그럼 내 사진 찍고 한번 내가 시내를 돌아다니니까 나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시내를 막 복잡한 거리를 돌아다니는지 2시간 만에 찾아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나가 얼굴 인식 기능이 발달했는데 앞으로 EU가 프랑스나 독일들은 정부든지 경찰든지 함부로 AI가 맹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 못합니다. 딱 두 가지 예에서 치안이죠. 어떤 대테러 업무 이런 목적, 두 번째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기술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권에 관계되는 거죠. 저게 뭐 중국식으로 뭐 이게 스카이넷이라고 수억 개의 CC 카메라를 달아놓고 얼굴 인식 기술이 있으면 뭐 일개 시민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2018년부터 EU가 인공지능 입법을 추진하고 2021년에 첫 AI 법안을 공개했는데 논란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27개국이니까 뭐 각 나라의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독일의 의견, 프랑스의 의견 다르고 이제 이렇게 지리멸멸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12월에 확 전격적으로 만기로 합의한 것은 챗GPT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 챗GPT가 나온 지 1년 만에 세상을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EU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어떤 인공지능 규제법안을 맹기를 이제 합의한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가드레일을 맹기겠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great promise. 엄청난 그 이익을 갖다 주지만 심각한 위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맹기는 회사들은 대량 살상무기를 맹기는 어떤 특정 국가나 그래서 테러리스트를 도울 가능성이 있을지 이 인공지능이 그런 리스크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EU의 인공지능법보다는 훨씬 규제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있고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인공지능법은 훨씬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보다 광범위하고 이 강도가 깊은 거죠. 근데 사실 그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은 인공지능은 1년에 2조 6천억 불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뭐 고객관리, 마케팅, 세일즈, R&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부분에서 인류사회에 크게 기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포텐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EU가 이렇게 총대를 들고 나선 건데 장 노엘 바로라고 프랑스의 디지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GPT는 1년 사이에 세계에 너무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프랑스는 재미있는 게 디지털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 노엘 바로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도미넌스, 인공지능 도미넌스가 경제 도미넌스나 사회 도미넌스보다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용한 재택근무가 발달을 하면은 이게 기업의 비즈니스하고 일반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의 생산성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택근무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사무실 출근해서 근무하는 사람의 임금 체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출퇴근 교통 트래픽 잼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라는 테크놀로지 도미넌스하고
경제적인 도미넌스하고 사회적인 도미넌스가 비슷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유가 이렇게 발벗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휴먼 오버사이트, 인간이 손안에 놓고 통제해야지 거꾸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무침하게 무한적으로 발전하는 걸 인간이 방치하면 언제고는 인공지능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전 세계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게 한 30년 전에 지금 어렸을 때 만화인데, 이 잘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 이런 뭐 이 인공지능 이런 걸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왜 이유가 선방장을 선언해야 하면은, 제일 큰 이유는 뭐 인공지능이고 모든 게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약간 수세적인 디펜시브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EU하고 미국과 디지털 택스 문제 이런 거 갖고 막 그 통상 분쟁이 있고, 그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미국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정부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철학이 다릅니다. 뭐 미국은 그냥 기업이 마음대로 인공지능 업체,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음대로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놔둡니다. 정부가 개입을 안 하고 이렇게 레세페르 이렇게 쳐다보다가 심각하게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게 미국의 어떤 정책 철학인데, 프랑스나 독일 같은 EU는 다르더라고요. 시장에서 인공지능 업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중간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정책 당국이 판단하면 정부가 그때 개입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EU는 지금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법안을 맹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